프랑스 파리에서 넥소에 탑승한 문재인 대통령 뉴스 1. 문 대통령의 넥소 사랑은 각별해.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전기차 수소차 부분에서는 내가 아주 홍보 모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울산에서 가진 전국 경제 투어 도중 현대자동차 관계자로부터 수소차 넥소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 말이다. 이는 수소차 넥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실제 문 대통령의 넥소 사랑은 각별하다. 수소차 살펴보는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왼쪽에서 두 번째 뉴스. 한 시간당 공기 정화량이 26. 9kg에 달하는 현대차 넥소.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방문 당시 넥소를 타고 수소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 시범을 보인 바 있고, 17일 수소 경제 활성화를 천명하며 넥소와 이를 만든 현대차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현대차와 넥소를 팍팍 밀어주고 있는 가운데, 넥소는 다른 차들이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기능 덕분에 더욱 각광받고 있다. 바로 공기 정화 기능이다. 현대차가 지난해 2월 출시한 수소차 넥소의 시간당 공기 정화량은 26. 9kg이다. 사진 제공. 현대자동차 성인 한 명의 시간당 호흡량이 0.63kg인 것을 감안하면 성인 43명이 1시간 동안 마시는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달리는 공기 정전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넥소의 공기 정화 기능은 수소차의 구동 방식에서 기인한다. 수소차는 수소 탱크에 수소를 연료 전지 스택에 보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할 때 발생되는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데, 이때 청정 공기를 공급해줘야 내구수성이 높아진다. 사진 제공. 현대자동차 특히 청정 공기 공급을 위해 넥소에는 3단계 공기 정화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먼저 넥소로 유입된 공기는 공기 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 97% 이상이 제거되고, 두 번째로 막 가습기의 막 표면에서 초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제거된다. 초미세먼지 99.9% 이상 제거된 청정 공기 배출. 마지막으로 연료 전지 스택 내부 미세기공 구조의 탄소 섬유 종이로 된 기체 확산층을 통과하면 초미세먼지 99.9% 이상이 제거된 청정 공기가 배출된다. 이런 이유로 세관에서 넥소 보급이 늘어날수록 공기질이 개선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문 대통령도 지역 경제 투어 당시 넥소의 공기 정화 기능에 주목했다. 뉴스 1.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요즘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그중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넥소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천명한 가운데 수소차 등 수소 관련 핵심 기술을 다수 보유한 현대차 그리고 넥소가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